셀럽이 될 사람인가 봐요. 왜 이렇게 답판에 셀럽을 적어놨어요? 저는 이번 도전 골든벨에 셀럽이 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 뭔가 문제 말고 다른 목적이 있었군요. 셀럽? 어떤 셀럽? 차은우하고 한가인 님께서 도전 골든벨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 두 분을 본받아서 이제 셀럽의 시작을 도전 골든벨과 함께하고 싶다. 차은우 한가인 씨를 이어서 내가 도전 골든벨로 이제 셀럽에 이제 발자국을 남기겠다. 그러면 셀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열정, 인성, 그리고 남자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열정, 인성, 남자친구? 무슨 논리예요? 무슨 시루떡 같은 논리야?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오빠가 사관학교에 다녀서 그 학교를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와, 진짜 오빠들이 대박, 대박. 사관학교 오빠들이? 아, 진짜 너무 짱. 그래. 다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피지컬이 그냥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데. 잘생겼습니다. 그럼 본인의 매력 포인트 좀 어필을 해볼까요? 오빠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 매력은요, 일단 열정이 넘쳐요. 그리고 바람직한 가치관. 아니, 오빠들은 키도 커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피부도 섹시해야 되고 체격도 좋은데 본인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 과 열정? 열정! 오빠를 사랑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자, 그러면은 오빠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관학교 오빠들에게 영상 편집만 띄워볼게요. 미래의 남자친구겠죠? 미래의 남자친구야, 나 민주야. 너는 내 이상형에 너무 부합한 사람이야. 키도 크고 피부도 섹시하고 너무 난 네 모든 게 다 좋아. 너 휴가 나오면 같이 놀러 가자. 사랑해. 정답은 2번 시루입니다.